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6명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망온 북한의 선원들. 우리 정부는 북으로 송환을 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는 것. 바다 위에서 하룻밤 사이에 선장과 동료 선원을 포함한 16명을 3명이서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의문점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리 급하게 북으로 이들을 송환해야 했을까라는 정부의 조치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정작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지 못했다. 국방부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일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선원 3명, 선장 살해, 선상 반란. 동료 15명도 차례로 살해. 선장 1명과 동료 15명, 도합 16명을 살해한 거죠. 북한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잠시 후에 상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일부는 이 문자가 공개되자 서둘러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송환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자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정부가 끝내 국민에게 쉬쉬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목선 귀환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징어잡이 배의 잔혹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끔찍하고 잔인하다. 과연 남으로 내려온 북한 선원들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재판정에 서서 죄를 물어야 했던 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 ICBM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대도 북한이 갖고 다녔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화성 14, 15형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헬기, 이동식 발사대에 이 거치대도 붙여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헬기에서 ICBM 발사할 수 있다라는 방증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발사 가능하다. 별개로 설치했다는 청와대와 군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다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경심 WFM 차명 투자 의혹 커졌다라는 겁니다. WFM 주주 명단에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중앙일보 취재 결과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경심 교수가 WFM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 결국엔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확증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라고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명단 과연 검찰에서 어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조사와 관련돼서 맞물려져서 돌아가고 있는 수사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보건설 2세가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와도 끈끈한 정황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경향신문이 취재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재수 건은 경향신문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주 장남인, 대보건설 사주의 장남인 최종훈, 한강에셋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경향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유재수 금융위 고위직 때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경영과 관련돼서 뭔가 유재수 부시장이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뇌물죄다라고 경향신문은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감찰을 과연 누가 중단한 것이냐. 조국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 의혹까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아프다고 재판 안 나오더니 멀쩡히 골프 친 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영상 공개됐습니다. 부인 지인과 골프장을 방문한 영상이 생생히 확인됐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광주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신경질을 부렸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재판조차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 맞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잠시 후에 영상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축구의 품격을 손흥민이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유럽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유럽리그 한국인으로서는 최다골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태클 때문에 다친 선수를 위해서 두 손 모아서 사과를 하고 쾌유를 기도하는 이른바 이 손흥민의 기도 세레머니가 유럽 현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골과 세레머니로 축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줬다. 참 인정 많고 기품 있는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유럽 축구계가 손흥민에게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잠시 후 오늘 하프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